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 분을 모셨습니다. 면역력과 너무 거리가 멋인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제가 농담한 거예요. 사실 그,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요. 네. 이미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나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상태 좋은데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군요. 아, 우리 허재환 위원님은 제가 굉장히 또 아끼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하지만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네. 일단 미국 금리나 0.5% 50bp 뭐 당연히 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리라고는 시장에서 많이 생각 못했죠? 네. 최근에 외국계에서는 일부 네. 3월 FOMC 이전에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설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긴급 성명서 내고 네. 지금 한 3일도 그러니까요. 안 돼서 바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네. 정말 저, 전격적이죠. 네. 저도 네. 하게 되면 한 다음 주 정도는 할까 했었는데 빠르면 굉장히 빠르게 빨리 연준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아주 전격적으로 하게 결정한 어떤 배경이라면 뭐 뭐로 혹시 우리 위원님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이 미국의 주가가 지난달 특히 이제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한 10% 이상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2% 주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2018년 12월에 주가 하락을 좀 연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에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미국 주가가 거의 한 20%가 조금 안 되게 한 16% 17% 가까이 주가가 좀 빠졌었고요. 2018년에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2019년 1월 3일 날 이제 그 저기 파웰 의장이 이제 나서서 이제 금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꿔 전환이 됐었는데 네네. 그때 모습을 좀 연상을 시키지 않았느냐. 주가의 급락 그리고 특히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어떤 악화 이런 것들이 미국의 금융 시장의 금융 여건을 굉장히 좀 빠르게 악화시킨다라는 판단 하에 연준이 결국은 좀 전격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 움직이는 거 보니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주식 시장이 근데 그때 한 10%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연준에서 코멘트에 의해서 올라간 거였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거는 그때는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이제 인상이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하하겠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터닝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었던 거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이미 했고. 이제 그래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다시 금리를 내렸다라는 차이가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연준의 결정이라든지 G7의 공조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조금 시각을 좀 돌려서 보면 한 달 전 혹은 보름 전에 모든 시각은 중국에 가 있었고 1~2주간에는 모조리에 우리 한국 특히 대구 경북에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진앙지라고 되어 있는 세계 공장이자 세계 소비처라고 생각되어지는 중국의 상황을 지금은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국의 가동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주요 성시의 어떤 그 교통이라든지 이게 정상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지도부에서 중국 가동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은 일단은 뭐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실 좀 떨어질 뿐더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통계가 발달된 뭐 미국이나 영국 네. 하다못해 저희 나라에 비해서 어떤 원하는 통계들을 사실 잘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발표하는 언론에서의 어떤 지표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주요 성별로 네.
좀 대기업들의 제조업들의 가동률을 약간씩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2월 달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가동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보면 장수성 또는 이제 저장성처럼 예. 약간 제조업이 좀 발달되어 있으면서 네. 이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좀 떨어진 지역들은 예. 그래도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이제 아주 최악은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측면들이고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2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의 주요 성들의 어떤 가동률이 50%가 사실 좀 안 됐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한하고 가까웠던 멀던 간에 대부분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먼 지역부터 좀 회복된다 예. 이런 거죠. 지금은 한 60에서 70% 가까이 좀 올라온 모습이라서 지금 정도의 어떤 가동률이라고 하면 네. 3월 한말 정도가 되면은 웬만큼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평상시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걱정하시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예. 중국 정부에서도 좀 많이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업을 개시를 했고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모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예. 혹시라도 또 바이러스가 예. 또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예. 가동률을 빠르게 올라오기보다는 서서히 올라오도록 좀 조심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또 뭐 그런 공장 가동률을 이제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예. 약간 가짜로 그러니까 이제 빈 공장을 약간 돌리면서 약간씩 가동률을 올린다는 이런 지적들 이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의 좀 남짓하는 가동률을 액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씩 조금씩은 회복은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뭐 그래도 2월 둘째 주보다는 셋째 주에 확실히 좀 올라온 거는 물론 통계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세는 분명히 좀 네,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미국 그 회사채들 네. 그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네. 정상 채권 대비해서 뭐 네. 크레딧이 좋은 그 채권 대비해서 이 하일드 그러니까 신용도 떨어지는 채권들에게 와의 어떤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네. 거는 되게 좋지 않은 사인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네. 그러니까 2월 초까지만 해도 되게 얌전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는 떨어져도 미국의 회사채 하일드 스프레드는 되게 얌전했다가 예. 2월 중순부터 갑자기 확대가 됐었습니다. 어허. 2월 중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약간 주춤한데 네. 이제 한국,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됐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이 미국의 하일드 스프레드가 좀 그 가장 좀 조심해서 봐야 될 지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의미를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차트가 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US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차트를 네. 유진투자증권의 허 위원이 네.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데 네. 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안 그 소위 말하는 우량 채권 대비 네. 비우량 채권의 이제 금리 차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게 확대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 예.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더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되는 훨씬 더 위험해졌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 금리가 예를 들어 1%인데 조금 위험한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채가 뭐 한 3%를 이전에 받았다면 갑자기 얘를 5% 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만큼 그렇게 저도 안 사는 거죠. 그만큼 조금 위험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게 된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비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예. 그럼 이런 네. 차트들을 이런 상황들을 연준에서 와치하고 있다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공조도 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50bp 인하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예. 이게 보시면 지난 한 1년 동안 네. 400bp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였다가 네. 지난 2월 말에 딱 이게 이제 한 450bp까지 확 확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그래도 꽤 낮아졌었네요, 그때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1월 달이 뭐 증시 랠리 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중순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갔고. 네. 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뭐
뭐 수요의 문제든 공급의 문제든 네.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네. 미국 기업들의 특히 이제 비우량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신호였던 거죠. 근데 어제 분위기는 이 하이힐드가 아니라 그냥 회사채, 우량한 회사채도 이제 벤치마크 있잖아요. 이제 트레저리니까 미국의 국채 대비해서 완전 안전자산인 국채 대비해서 우량 채권의 일드 차이도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발행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본 거다. 이런 얘기 이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량 원래 하이힐드는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스프레드 벌어지는 건 당연한데 우량 채권, 우량 회사채도 발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라는 게 뭐 관광 안 가고 여행 안 가는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이제 공장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특히 비우량 기업들 또는 우량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금이 이제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원하지 않는 디폴트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약간 화면이 좀 흐리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화면 오른쪽 위에 살짝 눌러보시면 점세 같은 게 나오죠. 그 설정하는 건데 거기에 품질 메뉴가 있습니다. 품질에서 지금 현재 아마 뭐 32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거를 뭐 720 정도로 올리시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시고요. 뭐 집에서 보실 때는 뭐 보다 더 높은 뭐 1440 뭐 이렇게 올리시면 굉장히 그 깔끔하고 저희는 이제 HD급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 좀 회복했는만 이제. 네, 저희는 좋게 네. 보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풀 아니, HD입니다. 참 풀 화질, HD. 화질 약간 떨어져도 돼요. 끊기지만 않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드 스프레드 이것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미국이 연준이 50bp 전격적 인하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시장이 아 이제 살았다 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뭐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 미국 시장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봤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추가적인 어떤 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일단 그냥 단순하게 노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은 뭐 금리나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이렇게 유동성 문제, 신용 위험이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는 약간은 이제 또 좀 유동성 공급 예. QE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여지를 남겨두고 아니면 뭐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노우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할 건 없나 보다 금리 인하 말고는 어허. 금리 인하 해봐야 지금 100bp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책의 여력 QE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아직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예. 금리는 내려봐야 이제는 몇 BP 안 남았다라는 예. 생각이 하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예. 아직까지는 테크주들 소위 이제 팡류의 주식들이 좀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기술적인 지표들 중에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20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 예. 소위 말하는 이격도라는 좀 나이 드신 분들만 보는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저를 보십니다. 아,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또 뭘 본다고요? 그 주가와의 괴리요. 예. 그러니까 200일선은 1년의 평균이니까 네. 장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예. 뭘 쭉 그렸는데 그게 주가보다 뭐 많이 차이가 나면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위에 있으면은 주가는 당연히 조금 쉬어가거나 네. 좀 평균으로 수렴을 할 거고 아. 너무 밑에 있으면은 이제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네. 미국 주가가 되게 지금 고점 대비 막 12%씩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팡류의 주식들 특히 팡 플러스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와 200일 선과의 어떤 괴리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많이 올랐다. 예, 그러니까 테크주들 특히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테크주들의 어떤 과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분명히 뭔가를 해주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건 없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 거기에다가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섹터들은 다 주고 있지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섹터의 어떤 과열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죽지 않았던,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투자자들에게 좀 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미국장에서 5% 올랐잖아요, 다우가. 네. 그래서 이 지수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로 올랐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사상 최대로 빠진 거를 이제 되돌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공포감에 쌓이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월요일 날 선반영에서 너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연준의 어떤 그 50BP 인하를 했다고 해서 다시 4-5% 오르는 그런 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었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도 물론 있겠으나 지수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월요일날 5%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G7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사실은 G7의 그 공동성명서를 보면 뭐 없죠, 아무것도. 굉장히 드라이하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외신을 보니까 그거 공동성명 발표하자마자 프랑스 재무상인가요? 충분히 완화적인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공조할 게 별로 없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어제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혹은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의 어떤 좀 썰렁한 저걸 연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주가 자체의 어떤 하방 리스크는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또 오늘 또 급락을 한 거죠, 미국의 경우. 근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거는 사실은 바닥 국면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바닥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니까 많이 떨어지긴 해서 조금 호재가 나오면 또 이렇게 매수세 확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또 아니야 좀 더 남아 있는가 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투매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또 밀리기도 하고 근데 보통 보면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찼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빠질 때는 사실 아무도 손을 못 썼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특히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산을 배분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실적이나 성장률이나 이게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을 줄인다든가 이제 이런 작업들은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질 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처럼 주가가 반등했을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주가 급락한 이후에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급락한 이후 또는 급등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등한 이후에도 급락과 급등을 다시 반복하다가 보면 변곡점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주가 급락 이후에 이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지금이 거의 바닥이거나 아니면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신호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아니면 우리 미국? 미국도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바닥 부근에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있다가 뭐 추세적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군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또 주시네. 면역력 강하신 것 같은데. 면역 불러야 합니다. 네. 아, 허재환 의원님. 아, 물론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릴 것은 그 보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석의 툴에 따라서 향후 장세 전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극명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김한진 박사님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니 다른 분들은 또 낙관적인 뭐 그 조정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의 의견을 그냥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잘 소화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뷰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정리하시는 그거에 시간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그럼 뭐 바닥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 예를 들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거 말고
지금 정도는 바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는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용 스프레드? 그것도 바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저께 리포트를 낼 때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약간 바닥의 징후인 것 같다. 네. 특히 미국의 그 저는 이제 주로 이제 2년짜리 금리와 네.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와의 차이 요거를 가끔 보는데요. 예. 보통 이제 미국의 2년 금리는 이제 미국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떤 미국의 통화정책을 잘 답습하는 금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좀 벌어질 때 그리고 좀 줄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가 너무나 축소가 되는 경우에는 잘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거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조달하는 금리인 거고요. 네, 그렇죠. 2년 이상의 이제 금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출해 주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 금리 차이라는 게 이제 예대 마진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 당연히 대출을 안 하게 되고 예. 대출 안 할 때 보면 대형 기업들이나 우량 기업들보다는 그 중소기업들이나 취약한 기업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50bp 인하로 네. 이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그 미국의 좀 취약한 기업들 또는 중소형 기업들이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좀 주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저께는 신용 스프레드의 조금이지만 네. 완화로 나타나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혹시 지금 코로나19가 전세적으로 뭐 팬데믹 네.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게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퍼지면 뭐 대유행이 되면 뭐 그 전제를 네. 가지고 상상하긴 분석하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아, 그거는 이제 분석하기 좀 네. 어렵고 대부분 상상 이 분석의 어떤 전제는 한 3월 말 4월 정도 되면 정리 지금보다는 네. 훨씬 그렇죠. 더 안정되고 이제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같은 어떤 그런 궤적을 그릴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가면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의미 없나요? 의미 없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에 가장 근래의 사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딱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잖아요. 예. 이제 스페인 독감이 그 나왔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네. 이게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에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하고 독감으로 죽은 사람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있고 또 국가들이 자기네들 사람 국민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밝히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죽었습니다, 독감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국력 내지는 어떤 방위력에 있어서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보면 특히 서유럽 국가들, 뭐 독일, 프랑스, 유럽 이런 국가들이 3년 내내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3년 내내? 네. 전쟁도 전쟁이었지만 굉장히 좀 심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만큼은 이제 저희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신종플루 2009년은 아니고 2010년에 걸려봤었는데 걸려보셨어요? 네. 점점 아,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뭐 하세요? 약해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부터 약해졌었던 거.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피디들이 갑자기 안색이 확 바뀌는데. 그때 타미플루도 드시고. 예. 네. 아 타미플루 먹으니까요. 네. 하루 만에 그냥 열 떨어지고 다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참. 확진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우리가 모신 거. 아, 이런 분 모시기 쉽지 않아요. 타미플루 직접 걸려본 사람이 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2009년에 어쨌든 그 난리를 치면서
발견된 그 타미플루라는 게 되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걸 제가 이제 몸소 체험한 만큼 이제 지금은 되게 불안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것이는 않을 걸로 보는 게 결국은 백신은 나올 것이다. 만들어진다. 근데 어제 미국의 그 담당 관리가 최소 1년에서 1년밖에 걸린다고 얘기하던데. 아, 미국에. 아, 어제 네. 단신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좀 빨리 만들 수도 있죠, 뭐. 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쨌든 그걸 극복해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지금 수준 혹은 뭐 그 지금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은 가파른 상승을 또 하게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은근히 또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뭐 재정도 많이 쓴다고 하고 보면은 동남아 국가들이 또 돈을 되게 많이 퍼붓고 있고요. 네. 또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당연히 뭐 재정 정책도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물론 뭐 브뤼셀 그 20 EU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허락해 주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은 재정 쓰는 것들 다 거기서 컨트롤 하는 거죠. 네. 예. 허가 받아야죠. 네. 예산 외에 돈을 쓰는 네. 거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좀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관광 산업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저희 돈으로 치면은 한 36조 GDP 대비는 한 0.2% 되는 네. 규모의 그러니까 소득 세액 공제죠 이런 걸 해준다고 일단 밝혔는데 네. 사실은 이제 EU 커뮤니티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돈도 풀고 있고 재정도 각국이 다 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만 사실 전염성이 좀 완화가 되고 진정이 될 경우에는 이 풀어진 돈들이 결국은 또 좀 자산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의외로 좀 크지 않느냐 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전 세계가 예를 들어 그냥 뭐 한 10% 현재 있는 것보다 10%를 더 찍어냈다 예. 치면 이전에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10% 손해를 보는 거는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랑은 좀 다른가요? 전 세계가 1000조라는 돈이 있었는데 100조를 풀었어요. 그럼 1100조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나는 뭐 갖고 있는 돈이 1억이었어. 1억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 손해입니까? 정프로 자산이 1억인데 1억을 현찰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부동산이나 정프로 자산이 10억인데 캐시가 1억이 있는 케이스는 덜어 있어도 네. 그죠? 예. 내가 전 재산이 1억인데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케이스가 몇 예. 케이스나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전세 자금 전세로 한 3억 있어요. 예. 그럼 그건 그대로잖아요. 전세는 2년 지나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저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전세 3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손해일 수 있죠. 아, 왜냐하면 손해입니까?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을수록 네. 그만큼 좀 손해라기보다는 이제 자산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에 이제 편승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커지는 거죠. 자, 우리 허재현 의원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네. 네, 그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아 그리고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대가 네. 컸어요. 근데 오후 가면서 오 이게 뭐야? 어? 네. 거기다가 외국인이 뭐 계속 때려버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러면서 우리 환율은 버티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위안화도 그렇고요. 달러 대비해서 강세예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때리는데. 그리고 이런 전형적으로 이런 상태 되면 한 1220원 가고 뭐 1200 그 이상으로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때리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그 주변부의 어떤 지표들은 왜 훼손 안 당하고 있는지. 아 근데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게요. 예. 사실 연초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환은 또 사실 그렇게 안 강했죠. 안 강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상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환이 확 올라왔다가 또 이제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또 좀 조금 빠졌다가 중국에 막 국한된 일이야 또 뭐 하다가 회복됐죠. 네, 회복됐던 그런 과정에서는 또 의외로 또 환이 계속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이제 환 시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은 그 주가가 오를 때는 오히려 더 흥분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막상 지금 이제 좀 그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그렇지. 그런 국면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외국인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장기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자산 배분 특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일부 줄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주가의 흐름보다는 좀 길게 그 매도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자금들이 일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ETF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 특히 이머징에 대한 어떤 그 ETF에서 자금이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요즘은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ETF 자금은 아시겠지만 추세를 굉장히 좀 그 따르는 예. 펀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주가가 좀 반등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니까 예, 하락 추세다 보니까 예. 자금은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ETF 추종 자금들은 철저히 주가에 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빠르면 한 일주일, 늦으면 한 보름 정도 뒤에나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자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의 어떤 매도 자체는 좀 이어질 건데 그래도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 그리고 달러가 어쨌든 더 강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매도세 자체는 조금씩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친한 사촌 동생이 네.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어떻게 들어갈까요? 한 3천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쁘지 않은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연초에 저는 이제 주가를 좀 좋게 봤었거든요. 네. 실제로 좀 나쁘진 않았었고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저도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없어요, 사실. 네. 네, 거의.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저는 이제 돈의 힘을 좀 더 많이 믿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니까 네. 이거의 사태를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돈이 그래도 계속해서 풀릴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가 또 부양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만 완화가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굉장히 좀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아까도 제가 좀 그 팡유의 주식들을 아직도 약간 과열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빠지면은 저는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신종플루에서 타미플루 신종플루 살아나신 그 극복하신 분이 그 극복을 하시다 보니까 아 그때 내가 극복했는데 이거 뭐 치사율도 그때보다 훨씬 낮은데 내가 왜 극복을 못해 네. 이런 감정이 좀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 그냥 지금 뭐 많은 저 채팅창에서 초반부터 뭐 차인표 닮았다, 뭐 병든 차인표, 병인표다, 뭐 김창렬이다, 설경구다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 허재한 위원님 나오실 때마다 그 외모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 콘텐츠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